네. 난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냉장고가 없네요? 냉장고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것도 살펴보니까 굳이 큰 감자가 없었네. 이거 네. 뭐예요? 아, 이거는 칼이에요? 아, 불을 끄기가 너무 귀찮은 것 하고 이렇게 자려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전 34살 직장인이고요. 판교 그모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구개발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연구하시고 개발하십니까? 원래는 음성 쪽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음성을 전공을 좀 하다가 음성이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에 구글아 뭐 밥 먹자 이러면은 뭐 이제 해주는. 네. 왜 그렇게 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 쉽지 않고요. 네. 회사마다 기술 수준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아 그래요? 네. 영어는 진짜 잘 돼요. 영어는 아, 사람보다 인식을 잘합니다. 그... 아 이거는 조금 아 진짜 뻥이 아니에요. 아, 그런 이제 개발 이제 하고 계시고 여기는 그 산 군포? 네 군포시 3번입니다. 군포시 3번. 네. 제가 올 때 네. 안양을 지나서 왔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일단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기 온 지는 4월에 왔어요.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원룸에 좀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아, 저 원룸 살이를 진짜 많이 했고요. 원룸 사는 분들 안 좋게 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진 않으셔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너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투룸을 빌라도 뭐든지 좋으니까 막 찾아보다가 이게 너무 비싸서 회사 셔틀버스가 되는 지역에서 네, 투룸을 찾아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분당이랑 여기랑 네. 금액 차이가 좀 아무래도 좀 있겠죠? 네, 진짜 있습니다. 네. 진짜 있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 서울 쪽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그 분당 내려와도 비슷하니까 그냥 이 정도겠구나 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싼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한 10, 20 싼? 아, 그러니까 그 월세로 치면은?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분당 기준으로 이제 여기였어도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셔틀이 다니면 광주여도 되고 뭐 이제 그런 느낌 있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를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광주시 진짜 거의 계약 직전까지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추천하지 않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분당권하고만 놀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약간 두 번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맞아 굳이 이제 자주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생각을 이제 안 할 수는 없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든 살아보시니까 좀 아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조금 아쉽고 좀 이런 게 있나요? 번화가로 나가면 다 있어요. 짧은 거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진짜. 네. 오히려 신도시는 잘 없거든요. 네. 신도시는 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물론 개 네 그쵸 그쵸 네. 네네.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좀 그 번화가에 되게 밀집해 있는데 사람 냄새? 좀 그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냥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 보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근데 여기는 또 단지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는 월세나 전세로? 네. 혹시 어떤 걸로? 저도 월세로 들어왔어요. 월세로요?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사실 좋게 말하고 싶은데 좋게 말하면 여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죠? 제 채널이 그렇게까지 막 그죠? 아, 관리비 빼고 네. 천에 55거든요. 아 천에 55? 예. 좋다. 예. 너무 좋은 동네다. 네. 오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집을 좀 촬영하면서 좀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관 네. 이고 구조가 방 그리고 네. 주방 겸 주방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네. 구조고요. 네. 1층이에요? 네, 여기는 1층입니다. 어때요? 1층에 산다는 건? 1층이 진짜 편해요. 저 1층에 처음 살아보는데 네네네. 그 여기 이렇게 돌아 나가면은 분리수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쓰레기 버리기도 편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 네. 자체가 되게 좋은 거군요. 네. 1층 살면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게 되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거의 탈 일이 없잖아요. 안 탑니다. 하나도 안 탑니다. 그거 돈 내요? 안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2층은 내나? 네. 2층부터 내죠. 어디 나 2층 살면 계단으로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장점이죠? 네, 장점. 덜 들어가니까. 예, 예. 그게 좀 체감이 됩니까, 금액적으로? 아니요, 이거 뭐 그냥
1, 2만 원 수준. 아, 아이고. 야, 이거는 이제 현관이고 신발장이라서 좀 열어볼게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 사시던 분이 한번 뭔가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네. 하셨었나 봐요. 집주인 분께서 네. 예, 한번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고요. 아, 있습니다. 한번 중간에 한번 정도는 뭔가 고친 느낌. 네. 아까 아, 여기 좀 매매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나요? 3억 후반인가? 그걸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비싸다. 네. 와 비싸다. 네. 여기는 이건 방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창고입니다. 얘는 창고인데요. 오오오 좋다. 여기도 아파트니까 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있었구나. 네. 어 근데 이 밑에 자갈들은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뭘까 도대체.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저기 거실에 침대와 저걸 같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놓으실 만한데. 아, 방이 좁기 때문입니다. 네, 네, 방이 좁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을 때 뭔가 좀 탁 트인 느낌. 네네. 여기는 그렇죠. 네. 뭔가 좀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아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이라 갖고 이거 되게 세게 닫아 놓으셨구나. 이게 전에 사시던 분이 네.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자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아마 좀 자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 소리가 잘 들릴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거실 쪽에서는 안 들립니다. 아 네. 이게 1층의 단점? 네 맞아요. 네. 1층 엘리베이터 제일 많이 서는 곳이니까. 네네네네. 아, 네. 또 요런 게 또 있을 수가. 네네. 이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옷방 겸 창고로 그냥 사용을 하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른 일 이제 탈출하고 싶으셔갖고 네. 이제 못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공간이 정말 사치를 부릴 수가 있죠. 막 좀 못생긴 거 막 다 때려봤고 공간을 낭비할 수 있다. 네. 소중한 것에 남기는 재밌는 범위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이 다른 부분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공간을 낭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기대되는데요? 나 이거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야 이거 의자에 이거 창피한데 뭐 이거 뭐냐면 겁니다? 이거 주짓수 도복인데요. 오, 제가 세 번 나가고 지금 말았거든요. 이미 환불을 한 상태고 거친 남자들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3번 사시는 분 있으면 제가 중고로 싸게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어, 왜냐면 이게 너무 힌트야. 네. 여기도 좀 이런 자그마한 창고가 또 있네요. 네. 확실히 공간이 넓어지니까 정말 뭐 그냥 옷방으로만 써도 충분하네요. 네. 여기는. 그리고 저는 왕자인 거 같은 걸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 왜요? 제 키보다 막 큰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좀 답답했거든요. 아 뭔가 나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시 좁아지는 거란 말이죠. 명언이다. 네. 아... 그쵸. 그래서 내가 살려고 들어왔는데 왕자인 거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다 사봤거든요. 다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재택하실 때는 굉장히 집에서 많이 해드셨겠네요. 네, 뭐 계란 후라이 여기서 해먹고 대표 먹고 배달 음식 대표 먹고 네네 뭐 그런 거죠. 라면 해먹고 라면은 그래도 음식이 네. 많네요. 이거 아마 아실 텐데 저 자취남 채널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 칠갑수산 메밀국수인가 그거요. 그 메밀 좋아 그 막국수인가 좋아하시는 분 나왔었잖아요. 냉면 냉면. 네 진짜 꿀템입니다. 맛있습니까? 맛있고 싸고 그 영양도 뭐 나쁜 편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냉장고가 없네요. 냉장고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네. 이것도 살펴보니까 굳이 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큰 냉장고를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뭐 이유라고 하면 제 집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막 들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작은 냉장고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작았고요. 네. 좀 열어봐도 될까요? 아, 이게 아까 그 저 주신 그 식혜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 근데 냉장고가 작으니까 뭔가 좀 냉동실에는 얼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버리실 예정. 네. 근데 정말 그러면은 뭐 집에서는 그냥 뭐 이게 뭐 음식을 많이 사놓거나 이제 그러시진 전혀 안 하시는 편이시군요. 네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화장실은 굉장히 아까 보니까 깔끔 네, 하더라고요. 집주인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옛날 아파트에서 나오기 힘든 네. 퀄리티로 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갖고 네. 어 그래도 뭔가 쓰시는 게 있나 보네. 이게 아, 이게 네. 똑같 뭐예요? 이거 그냥 올인원 뭐 바디워시 그런 건데요. 아 그럼 이걸로 머리도 감고 아 그 정도는 아니. 아, 아, 네. 아, 그 정도가 왜요? 그 정도가 왜요? 아, 그, 네, 샴푸는 이거 쓰고. 아, 아 있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들. 네. 저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압니다. 약간 이런 거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 그런데 일본어 책이 있네요. 네네. 이거 진짜 좋은 책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근데 그거 저는 애니메이션 엄청 많이 보는데 저는 네. 아직도 아는 게 없는데 아직도 아닌 게 카미나리노 코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죠? 반말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일론 머스크에게 한마디. 어 간발해. 그 제가 아까 앉았을 때 너무 신기했던 의자 네. 그 산타 네. 선생님이 노루 타고 갈 때 그런 느낌을 알았거든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말 타는 자세가 네네. 뭐 되게 운동되고 어, 그렇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타는 자세를 형상화한 어... 그 의자고요. 앉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앉는데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연구? 네,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 예, 덜 무리가 간다. 무서운데요? 이거 처음 앉을 때? 예, 이거 좀 처음에는 무서워요. 앞으로 막 떨어질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사고싶다. 안착시켜줘요. 네네네. 계속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 저는 그쵸. 뭔가 어, 아, 불편해갖고 한 10분 앉으면 좀 일어나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등에 뭐가 받쳐주지 않아도? 오, 괜찮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이제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대에서는 이제 정말 딱 잠만 주무시는 공간 이제 위에 이거 뭐예요? 네. 아 이거는 칼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전에 사시던 분이 신발장에 이거 목검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다고 쳐봐요. 잘 때 아 불을 끄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려고. 아 이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군요 선생님.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요즘 마샬 스피커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난 있다. 어 그럼 이제 빵 터지거든요 친구들이.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 이거 제가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네. 자취남 채널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를 퍼뜨리고 싶어서. 아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네네네. 건가? 그리고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 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네. 여기가 이제 베란다 네. 아닌 거죠? 아 여기도 이제 다 한 번 다 세팅을 하셨네요. 네 그 맞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네 그리고 이거 샤시도 이제 보통 좀 한 번 바꾼 샷시고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네. 이거 그 비겐트 폴딩 박스거든요. 아세요? 아니요, 처음 아, 들어봤어요. 아, 그 이거 엄청 튼튼하거든요. 다용도로 하나씩 그냥 집에 있어도 네, 괜찮다. 괜찮다. 아, 이것도 좀 그 나름의 그 계급이 있나 보네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막 차가 지나가도 네. 버틸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렇게까지 튼튼할 일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한 번 살 때 이제.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사보자 네 요런 이만 살 거 요런 거 사는 게 좋다 네. 이제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어 생각보다 자취남님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더 젠틀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덜 젠틀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더 진짜 더 훨씬 젠틀하시고 진행을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혹시 그 그거 있나요? 막 15초 뭐 아 네 5초 홍보 네. 예,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범핏이라는 앱인데요 지금 그 운동 기록 할 때 어 지금 1등이고요 구글 플레이 1등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어? 나 이거 써봤어요 어? 오 이거 그 달리기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달리기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 기록할 때 엄청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잠수에서 나오면 바로 지하철역으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하셨던 번화가죠? 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번화가고요. 네. 횡단보도를 하나도 건너지 않았어요. 되게 카메라를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관종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덕 족발인데 3번 본점인 이곳입니다. 공덕 족발 3번 본점. 3번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와, 맛있게 드십시오. 네.